대전의 한 음식점. 최정일 씨는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주방 일을,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며 고된 일상을 보내고 있다. 초라한데. 이런 처지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말하는 그. 6년 전만 해도 미국 항공사에서 근무. 고액 연봉을 받으며 부러울 것 없는 생활을 했지만 떨어져 사는 가족 때문에 늘 마음이 무거웠다고 한다. 제가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돼갖고 또 가족이랑 떨어진 지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둘째는 제가 낳는지도 모를 정도였으니까 저를 아빠라고도 한 적도 없지만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 가족이랑 멀어지기 전에 빨리 한국을 들어와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좋은 직장을 스스로 사표를 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아보기 시작한 게 바로 이 창업 컨설팅이었었어요. 한국에 돌아오기 전 틈틈이 창업에 대해 알아봤고 한 컨설턴트와 꾸준히 메일을 주고받았다고 한다. 한국에 귀국한 뒤 그가 처음으로 찾은 컨설팅 회사. 룸에 딱 들어가면은 기빈 대접을 해줘요. 일단은 정말 한국 엘리트 같은 그런 젊은 친구들이 처음 다 양복 입고 거기에 앉아갖고서는 이제 일하는 모습에 되게 이렇게 신임을 했어요. 아, 참 귀엽답게 운영을 하는구나. 컨설턴트가 추천한 곳은 한 유명 설렁탕 프랜차이즈. 3억 원을 투자하면 원금과 월 950만 원의 이자가 보장되는 고수익 창업이라고 했다. 컨설턴트의 말을 믿었고 그들이 요구한 3천만 원의 컨설팅 수수료도 선뜻 지불했다. 말 그대로 자기 형이나 친척도 그렇게 안 해요. 굉장히 저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줘요. 근데 이제 지금 딱 TO가 한 명만 부족하다 그러더라고요. 사장님 아니면 지금 이분이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상담받고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계약을 거시네요. 상담을 하는 날 계약을 했어요. 유명 설렁탕 프랜차이즈 업체가 국내 최대 규모의 창업정보회사와 짜고 고객들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가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계약 3개월째 프랜차이즈 본사가 불법 투자 유치로 입건됐다. 그 뒤에는 투자자를 모집해온 창업 컨설팅 회사가 있었다. 대부분 컨설팅 업체는 이제 소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중개업자가 받은 중개수수료의 30배 등에 과하는 이런 수술 받아왔고 또 상대적으로 건실하지 않은 업체를 소개해주면서 분명히 적자 날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자기들이 어떤 수술이라든가 이런 걸 얻기 위해서 소개를 해주고 왔었습니다. 최정일 씨는 전 재산과 가족을 잃었지만 그에게 고통을 안겨준 창업 컨설턴트는 여전히 이 일을 하고 있다. 뭐 엉망이죠. 다 가족한테 뭐 버림받고 다 뭐 스토리가 그렇게 된 거죠. 지금 이혼 상태고요. 휴대전화에 저장된 한 장의 딸의 사진. 보고 싶어도 일부러 애써 외면해왔다. 외국에 있을 때 이제 받은 거예요. 유일하게 지금 남아있는 사진. 저는 이 사진을 보고 한 번은 8시간 본 적이 있어요. 정말. 30년 만에 한국을 찾았을 때 가장 먼저 반겨주었던 컨설턴트는 결국 그에게 덫이 되고 말았다. 왜 이런 나쁜 컨설팅 회사가 버젓이 저렇게 인터넷이나 모든 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노출에 그게 나와 있는 자체가 제일 화가 나죠,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하루 2,968명이 창업을 하고 2,457명이 폐업을 합니다. 창업은 이제 치열한 생존 경쟁의 장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창업 시장에 뛰어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계를 위해 쫓기듯이 사장이 됩니다. 10명 중 6명은 준비한 지 반년도 안 돼 창업에 뛰어든다고 합니다.
이런 초보 창업자들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일부 비양심적인 창업 컨설턴트들입니다. 방금 보신 피해 사례는 결코 특수한 사례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창업 컨설팅의 함정, PD수첩에서 취재했습니다. 서울시를 중심으로 생겨난 컨설팅 업체들. 현재는 약 100여 개로 추산되고 있다. 그리고 이 업체들의 홈페이지에는 업체마다 수백여 개의 매물이 뜬다.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화면에는 고수익을 자랑하는 매물들이 올려져 있다. 매물들을 보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MBC에 있다는 다양한 매물들. 1층 로비에 있는 테이크아웃 전문점. 일산 MBC에 있는 커피 전문점은 진실된 정보만을 약속하겠다고 나와 있다. 매장을 찾아가 봤다. 일산 MBC 1층에 위치한 커피 전문점. 매니저에게 매물 여부를 확인했다. 매장을 매물로 내놓으신 적 있나요? 아니요, 한 번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본사 직영 대표 매장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올라와 있던데. 봐요. MBC 푸드코트에 있다는 돈가스 전문점. MBC에는 푸드코트도 돈가스 전문점도 없다. 허위 매물을 올린 컨설팅 업체를 찾아가 봤다. MBC 내 뭐 있다고 돈가스신가? 이거 올라와 있던데? 네네. 69이 이거 맞죠? 네, 맞아요. 맞아요. 이건 매물이 팔린 걸로 알고 있는데 생각이거든요. 그래, 이거 어제 봤는데? 응. 어제 봤는데 없나요? 팔렸답니다. 네, 먼저. 그래요? 그럼 그냥 처음부터 제가 상담을 좀 진행해드리면. 김포공항에 있다는 월 순이익 500만 원의 커피 전문점 역시. 허위 매물을 신고하라는 배너까지 있는 이 업체. 매물로 나왔다는 병원의 제과점을 찾아가 봤지만. 뚜레쥬도 있어요? 뚜레쥬예요? 뚜레쥬는 전략이 없는 거예요. 이번엔 허위 매물을 올린 컨설팅 업체를 찾아가 봤다. 얼마 전에도 손님 물어보셔가지고 네. 사장님들이 매장이 팔렸다고 해서 저희한테 아, 저희 오늘 팔렸어요 매일 전화를 주시진 않으세요. 이제 광고를 내려야 되는 건데 광고를 못 내리고 다른 것처럼 있었어요. 빵집으로만 찾으시는 거예요? 다른 게 또 있긴 한데. 잠시 후 다른 매물들을 잔뜩 들고 온 컨설턴트. 딱 보니까 네. 저기 하셨네요. 많은 매물들을 자랑하는 업체도 있었다. 저희가 그러니까 하루에 신규로 올라오는 것들만 거의 한 뭐 800개 정도 돼요, 정품만. 뭐 물건도 확실하고 뭐 데이터적인 거나 뭐 그런 거를 좀 저희가 정확하게 했기 때문에 뭐 믿고 하셔도 뭐 크게 뭐 부담되시지는 않고요. 네. 그런데 하루 수백 개의 매물들이 등록되는 이유는 따로 있었다. 지금 매물 등록 아직도 안 되지? 안 해봤지? 네, 아직 안 해봤어. 200개면 어려운 거 아니야. 띡띡띡띡 복사만 하면 돼. 내 거를 토대로 뭐 복사를 하든지. 내용은 뭐 다른 뭐 지역들마다 조금씩 그냥 수정만 하면 되니까 200개 올리는 거면 한 시간이면 다 올려. 허위 매물을 올리지 않는 한 업체의 관계자는 이대로 둔다면 피해는 소비자의 몫이라고 말한다. 허위 매물이 없이 실매물만 올라가게 된다면 저희끼리 엄청난 더 치열한 경쟁을 하게 돼요. 예. 그러다 보면 권리금도 더 싸지고 할 수 있는데 허위 매물이란 게 있어버리면 기준점이 없어지잖아요. 뭐가 비싼 건지 뭐가 싼 건지 판단할 수 없으니 창업자들은 아무래도 그런 그 컨설팅 농간에
당할 위험이 큰 거죠. 퇴직과 함께 김밥 체인점을 알아보던 박진원 씨는 마침 찾고 있던 매물이 있는 한 컨설팅 업체를 찾았다. 일단 매장을 한번 보자. 매장을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다니까. 사실은 이제 말씀드립니다만은 그건 자기들 매장 있는 게 아니고 막 이제 손님들 불러들이기 위해서 그런 사진 하나 찍어서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면 이제 한번 낚시를 걸겠다. 이제 자기들은 그런 생각이죠. 황당한 허위 매물에 그 길로 돌아왔다. 그런데 며칠 후 전화가 왔다. 아주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와가 이제 이 녀석이 제가 근태하던 녀석이 일요일날 자기가 이제 나와가지고 저 사무실이라고 제 사무실에 나와 있는데 사장님 이거는 진짜 A급 그 매장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알면 금방 나갈 매장입니다. 절대 그 입대지 말고 그 소문 내지 말고 살짝 나오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컨설턴트가 소개한 매장은 정말 A급처럼 들렸다고 한다. 천준이 아미글리가 뭐 가게 못할 상태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여기. 월 매출 총액이 6,700. 월 순이익이 2,037만 원. 조금 자료를 자네 준 거죠. 저희는 수수료를 주고 또 그 전주인도 암 때문에 아 진짜 가게가 진짜 참 아까운 가게인데 내놓으시는구나. 딱 저희가 이제 더 이상 생각을 딱 바뀌도록 이미 이제 그렇게 걸려들도록 이제 이미 그렇게 돼버린 거죠. 결국 컨설턴트에게 약속했던 수수료의 두 배를 주고 계약을 체결했다. 인수를 받자마자, 제가 인수를 받자마자 받는 날부터 매장에 물이 차는 겁니다. 이 매장에 물이 창가 쪽에 있는 방들에서 물이 차는 거예요. 방들에서 오 큰일 났다. 방들에서 물이 새는데 보니까 어떤 거는 천장에서 전구를 타고 있는 전구까지 줄줄이 오 이러면 큰일 합선 날 수도 있다. 그래야 뭐 비만 온 제가 그냥 계속 쓸 텐바입니다. 전구 뽑고 막 벨 난리를 잡쳤어요. 누수 수리만 여러 번. 게다가 계약 전에 다른 약속들까지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 가게 인수를 하고 난 뒤에 레시피 안 주냐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인수인 게 다 끝나고 며칠 뒤에 그 전사에 들고 온 게 이거예요. 이거 캐디니 보세요. 이게 레시피라고 할 수 있습니까? 왜냐면 이거를 보고 누가 음식을 만들 수 있겠어요. 사장님 캐디니 마시죠. 레시피. 게다가 권리금 중 4천만 원이 컨설턴트의 손으로 넘어간 것을 알게 됐다고 한다. 아니 건물주가 당신 많이 받았다며. 그 물어보니까 3억 2천을 받았다며.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전업자는 얘기가 아 그거 아니에요. 저도 그 컨설팅 하는데 4천만 원 주고 남는 거 없어요 하고 1인 얘기를 했대요. 수수료를 1천만 원 받았던 컨설턴트는 박진원 씨를 소개시켜주는 조건으로 권리금에서 4천만 원을 더 가져갔다고 한다. 팀장이 저 4천만 원 받아 팀장이 몇 프로 넘은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내규 상황이라서 회사 쪽에 입금된 부분은 맞고요. 근데 뭐 나머지 부분은 내규 상황이라서 그럼 4천만 원 받아가 제 팀장 묻고 회사 또 넣고 이제 뭐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렇게 되죠. 아 그렇게 된 거예요? 입금하고 나머지 부분 지분에 따라 나눕니다. 지분에 따라 나누고 저희한테 4천만 원 지급할 테니까 네. 거래되면 4천만 원 입금을 줄 테니까 용역비를 인정해 주고 할 테니까 계약 써달라고 저희 입장에서는 뭐 계약을 쓰면 그거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 금액에 대해서 수정을 하게 되면 뭐 저희 용역비도 바뀌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결국 박진원 씨가 컨설턴트에게 지불한 컨설팅 수수료는 1천만 원이 아닌 5천만 원인 셈이다. 상권에서부터 매출 현황까지 분석해 준다며 창업 전문가를 자칭하는 이들. 하지만 일단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면 상황이 달라지기 일쑤입니다. 자신들은 점포만 알아봐주는 중개업자이니 할 일은 다 했다며 말을 바꿉니다. 이 와중에도 수수료를 수천만 원씩 챙기는 대담함을 보이는데요. 창업 초보자를 노리는 일부 창업 컨설턴트들의 은밀한 수법을 취재했습니다. 강남의 한 창업 컨설팅 업체 취업 상담을 받아봤다. 사무실 내부는 꽤 넓어 보였다.
180여 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라고 했다. 그 회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회의는 지금 일단은 기본급 50만 원에 나가실 거고요. 그리고 계약권에 따라서 저희는 거의 100% 성과제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계약권이 큰 계약권 같은 경우는 한 건 써가지고 한 1000만 원, 20만 원까지 받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뭐 자격이나 그런 게 딱 필요한 건 필요한 건 없고요. 저희가 다 교육을 해 드릴 거고요. 맨 처음에 입사를 하시게 되면은 과장을 주시게 돼요. 아, 맨 처음 과장을 주셨어요? 네. 왜냐면은 말 그대로 이제 1, 2개월 들어오시자마자 1, 2개월 안으로 바로 손님을 만나시거든요. 네. 저희가 한두 푼 주는 게 아니고 억단위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억단위로 왔다 갔다 하는데 꼭 대리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신뢰를 안 받습니다. 그냥 컨설턴트가 아니네. 아, 그냥 컨설턴트라도 상관없는데 직급이라고 하면은 과장 주세요. 직급 시작되면 100% 성과제, 그리고 입사 한 달 만에 실전 투입. 자격이 필요 없다면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대체 무엇일까? 제작진은 이 창업 컨설팅 회사의 신입 직원 교육 자료를 입수했다. 그런데 내용이 이상했다. 창업 전문 지식보다는 심리전을 가르치는 듯한 내용. 때로는 과장도 해야 하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말솜씨가 중요하다는 내용 등이 대부분이었다. 10여 년간 창업 컨설턴트로 일을 해왔던 김영진 씨 역시 창업에 대한 지식은 배울 기회가 없었다고 한다. 아, 저 제가 누워서 침대에 있는 건데 그 생활이 양심적으로 좀 후회스러워요. 말하는 기술이 처음에 되거든요. 어느 정도 자료나 이런 거에 입증되지 않은 데를 마치 입증된 것이냐 거짓말 해야 되고 부풀리기도 하고 안 될 거 되게 된다고 얘기해야 돼. 창업 컨설턴트들은 창업 희망자를 먼저 두 종류로 나누라고 교육받는다. 일반 구입자와 특급 구입자. 차이는 무엇일까? 웬만하면 막 진짜로 막 꼬장꼬장 손님들 있어. 막 바꾸면 안 된다. 그냥 쓰고 그런 애들은 그냥 버리는 거야. 그런 애들은 과감하게 그냥 그런 사람들 앉혀놓고 시간을 내야 돼. 특급 구입자는 어떤 사람들일까? 그들은 바로 초보 창업자였다. 너가 이 드라마를 짰는데 대본을 짰어. 근데 만약에 네 대본에 딱 맞게 들어와. 그런 애들이 있어, 후보들이. 그러면 싹 들어오면 그때 딱 계약을 쓰는 거야. 특급 구입자로 불리는 초보 창업자와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계약이 이루어질까? 우리는 먼저 한 유명 프랜차이즈 도넛 매장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매장은 실매물이 아니었다. 회의실로 안내하고 잠시 후 컨설팅 회사 직원은 우리가 선택한 매물의 단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했다. 10개 차리면 3개가 망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1억에 권리 1억 5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익이 안 나와요. 보시면. 이들에게 상담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였다. 허위 매물을 보고 온 손님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매물로 유도하는 과정으로 보였다. 나는 어떤 구도로 갈 거냐면은 네. 일단은 일단 오면은 고춧가루 뿌릴 거야. 덩키는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라는 식으로 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아 덩키는 별로다라는 얘기가 나오게끔 얘기를 해야 돼. 근데 일단은 초보 창업자이기 때문에 매장을 먼저 보시는 것보다 설명을 먼저 들어보시고 그러고 보자라는 식인 거야. 근데 설명을 해줬는데 보자고 하겠어? 고춧가루 먹었는데? 안 하지? 고춧가루를 잘... 고춧가루를 좀 요령 있게 잘 뿌려야 돼. 신뢰감 있게. 그러니까 오늘 해야 될 거는 신뢰감이랑 좀 이런 걸 쌓아야 돼. 신뢰적인 거. 목적 달성을 위해서 보고서를 조작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관리도 비싸고 수익도 다 뻥이야. 내가 손님한테 고춧가루 뿌리려고 정확하게 하는 거야. 여기 보면 재료들은 40%야. 근데 내가 60% 바꿨잖아. 그럼 네. 수익이 안 나온단 말이야. 그렇지? 아니, 지 훨씬 많네. 그러니까 이거를 보여주는 거야. 이런 메인 자리에도
이런 식으로 이게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형님한테 이거를 만약에 진짜 팔 거야. 네. 그러면 진짜 40%로 그냥 가는 거야. 그럼 수익이 나와. 결국 권리금 1억 5천만 원, 보증금 3천만 원의 한 커피 매장을 추천받았다. 다음 날 컨설턴트를 따라가 본 한 커피 매장. 좋은 점만을 강조했다. 임대료도 괜찮고 매출도 좋은데 차단도 힘들어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임대료가 제일 싸고 이런 거 평소에 서울에서 200주면 진짜 해볼만하죠. 200주면 싸다. 네, 많이 싸죠. 취재진이 흥미를 보이자 적극적이던 컨설턴트의 반응이 달라졌다. 네, 거기 사장님은 급한 게 아니라 금액 같은 거는 한번 얘기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날 저녁 컨설턴트에게 전화가 왔다. 이거는 그 월요일 날 계약 될 것 같아요. 월요일 날요? 네네. 그거는 제가 다른 팀 쪽에서 이제 받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월요일 날 좀 계약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거는 네. 넘어간 거네요? 먼저 계약을 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제작진이 전화를 끊으려고 하자. 그러니까 뭐 그 전에 하는 회사 자체 규정이 그 계약을 먼저 쓰시겠다고 이제 하시는 분이 먼저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거 갖다가 딱히 뭐 그렇게 뭐 문제될 건 아니거든요. 뭐 한번 제가 체크를 해서 일단 다시 전화 한번 드릴게요. 교육 자료에 따르면 이 과정은 특급 매물자를 계약으로 이끌기 위한 그 마지막 단계로 보인다. 우리 일을 하면은 심리전이 엄청 강해. 이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심리전이 되게 늘어. 딱 보여줬는데 너가 봤을 때 그 사람이 그 자리는 마음에 들어 했어. 그치? 마음에 들어 했지만 약간의 매장을 더 보고 싶어요. 그날 저녁에 통화해서 아 사장님 오늘 보신 거 다른 쪽에서 계약하기로 했다고. 그러면 이 희소성이라는 게 되게 무서워. 하나 남았다 이런 거. 뭐 오늘만 세. 뭐 이런 거. 이런 게 되게 사람이 끌리게 한단 말이에요. 이틀 후 매장주와의 약속이 잡혔다. 회의실로 안내하는 직원. 그런데 그곳에 매장주는 보이지 않았다. 안 온 것이 아니라 다른 방에 있다고 했다. 제가 왜 자리를 따로 잡냐면은 어머니가 가서 밤만 맨날 깎아달라고 해봤자 안 깎아줘요. 제가 그냥 중간에서 어머니 돈 없다 그냥 이렇게 해버려야지 그거는 제가 알아서 하니까 어머니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그러면 한번 금액 절충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한번 보고 계세요. 네. 네. 일단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권리금을 깎아야죠. 이 컨설팅 회사에서 제시한 권리금은 1억 5천만 원. 그런데 다른 부동산을 통해 알아본 결과 권리금에 차이가 있었다. 금액에다가 1천만 원이라고 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건 권리금 1억 5천 원, 보증금 3천, 회사 1억 5천 원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아마 보셔야 될 거예요. 이 카페의 실권리금은 1억 2천만 원, 무려 3천만 원 차이다. 매장주가 받을 돈은 1억 2천만 원으로 이미 정해져 있고 컨설턴트는 창업 희망자가 깎을 것을 대비해 1억 5천만 원을 불러놓는다. 이것을 대두리라 부르는데 이날 이들은 1천만 원을 깎아주는 척하며 2천만 원을 챙기려 했다. 일부 매장주는 가게를 팔 때 컨설턴트의 작업을 알고도 묵인해 준다고도 한다. 나는 당신 못 팔고 이렇게
5천만 원 정도를 이거를 꼭 지켜줘야 된다. 당신이 침묵해줘야 된다. 그 사람들도 팔고 싶으니까. 네, 그 사람들의 약점, 팔고 싶은 사람의 그 약점을 또 이용해서. 그 외도인이 다 받아들여주시나요? 받아들였다가 마음이 변하는 거죠. 그렇게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각서를 제가 쓰잖아요. 그 당신한테는 이것만 입금하겠다. 우리가 5천을 챙기든 1억을 챙기든 3천을 2천을 챙기든 당신은 신경 쓰지 마라. 원리금이 2억 정도에서 2억 5천 사이 정도에서 5천까지도 뺄 수 있을 것 같아요. 2년 전 바를 운영했던 김민영 씨는 컨설턴트에게 2억 2천만 원의 가게를 팔아달라고 부탁했었다. 뭐 거기는 뭐 손님들이 부쳐갔는데 아 요즘 뭐 강남 경기가 안 좋고 워낙 바 경기가 안 좋아서 뭐 권리 없이 내는 데도 워낙 많고 하니까 또 손님들이 자꾸 이렇게 또 싼 데로 또 돈이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사람은 죽을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일단은 뭐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막 그런 사람들 이 가격에 못 넘기시면 또 내려가게 된다고 이러면은 진짜 사람 진짜 멘붕 와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거기에 그냥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그 기간이 아마 내가 봤을 때는 그 2억 2천에서 1억 그 2,500까지 내려오는데 걸린 시간이 한 1년은 걸린 것 같아요. 권리금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1년 후에야 드디어 연락이 왔다. 사장아, 그 사장이 계약이 될 것 같으니까 일단 뭐 나오세요 회사로. 나왔더니 이렇게 다른 방에 분리를 나를 그 사람 분리시키고 나 분리시켜놓고 나한테 하는 말이 사장님이 원하시는 금액은 1억 2,500 아닙니까? 그 이후로 제가 얼마를 받든 사장님은 상관을 안 하시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 거에 응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솔직히 그 정도 금액을 올릴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한 뭐 1,000에서 한 1,500 정도 올리려나 보다 하실 때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거기서 이제 그 각서 같은 걸 줘서 사인을 하고 계약 당일 가게를 살 사람과 각각 다른 방으로 들어간 김민영 씨. 컨설턴트는 김민영 씨에게 원하는 1억 2,500만 원은 받게 해주되 그 이외의 차액은 자신에게 줄 것을 요구했다. 결국 각서까지 써주고 나서야 실매수자를 만날 수가 있었다. 그녀는 매수자의 실거래금을 보고 놀라고 말았다. 1억 7,500만 원이었다. 진짜 안 되겠어요.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한두 푼이 아니니까. 진짜 뭐 한 천에서 한 천오백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많다라고 나는 솔직히 생각을 했는데 그 금액일 거라고는 정말 상상을 못했었어요. 그러면 5천이죠. 그 사람들이 생겨난 게. 거기다가 또 그 사는 애한테 수수료까지 또 따로 받은 걸로 전 알고 있으니까 되게 내가 그 뒤처리를 내가 다 했다니까 너무 미안해서 괜히 미안한 거야 사람이 안 돼 보이기도 하고 뭔가 속아서 그리고 괜히 꼭 내가 속여가지고 꼭 내가 판 거 마냥 그 돈은 내가 챙긴 건 아닌데 컨설턴트들은 더 많은 이익을 챙기기 위해 제일 먼저 매장주의 권리금을 깎는 작업을 한다. 다양한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도 마련되어 있었다. 때문에 이들의 주 업무 중에 하나가 매장주에게 전화하는 일이라고 한다. 같은 것을 하루에도 세네 번 전화한 적이 있어요. 내가 전화하고 옆 사람이 전화하고 옆 사람이 전화하고 그리고 내일 또 그렇게 전화하고 다음 날 또 그렇게 전화하다 보면은 그 본인들도 누가 전화했는지 잘 몰라요. 이렇게 계속 전화를 일부러 좀 독촉 같은 걸 해요. 실제로 팔 의향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없지만 훗날에 6개월이나 1년 뒤를 봐서 그렇게 해서 어쨌든 시세를 파악을 해놓고 네. 시세에서 계속 우리가 원하는 가격을 맞춰가는 거예요. 실제로는 2억이지만 나중에 보면 5천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2천만 원의 권리금 부당 이익을 챙기려 한 해당 업체를 찾아갔다.
안녕하세요. 저희 MBC인데요. 저희 그 여기 회사에 좀 여쭤보고 싶은 사안이 있어서요. 뭐 대표님이나 좀 담당하시는 분 좀 뵙고 싶은데. 팀장과 직원들이 입장을 대신 밝히기로 했다. 권리금 부당 이익에 대해 물었다. 권리금을 부풀려서 그 부풀린 부분만큼 가져가지는 않으시나요? 네, 그러니까 가져가는 경우들도 있는데 매물주분이 그렇게까지 인정을 해주지는 않아요. 그 매장을 예. 그 사시는 분 예. 또 그 사실을 알고 있으신가요? 그렇게 많은 부분이 수수료 나간다는 것을? 보통적으로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거는 다 계약서에서 오픈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확정 수수료를 이렇게 받습니다. 오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픈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오픈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가요? 보통 3대 7, 2대 8 그 정도 됩니다. 오픈 안 하는 경우가? 당연히 많겠죠. 오픈 안 하는 경우가. 수수료가 크면 클수록 그 손님 입장에서는 타당하지 않으니까요. 업계에서 관행처럼 이어져온 권리금 부당 이익. 결국 컨설팅 업체만 이익을 보는 구조가 반복된다. 관행을 바꿀 순 없을까? 근데 왜 또 그 브로커한테 이것을 의뢰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생리적으로 그런 태생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억을 주고 들어갔는데 그냥 시장에 내놓게 되면 내가 영업을 안 된 상태에서 내놨기 때문에 권리금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시장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브로커한테 내놓으면 나는 1억을 받으면서도 그 사람이 얼마를 받든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항상 피해자는 최종 소비자인 창업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군대 용어로 줄 빻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 밑에 부하 직원을 그 빻다를 때리면 그 맞은 부하 직원이 또 그 부하 직원을 또 때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지금 그런 식이거든요. 이게 상당히 심각해요. 대부분의 창업 희망자들은 창업에 전 재산을 투자하기 때문에 절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창업 희망자들의 심리를 가장 잘 이용하는 사람이 창업 컨설턴트들입니다. 이들은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숨겨진 거래로 또 한 번 창업 희망자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습니다. 마트에서 도넛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영우 씨. 가게를 내놓은 지도 벌써 1년째. 불쑥불쑥 울화가 치민다고 한다. 장사해다 많이 써 억울하지 않는데 이거 해다 보니까 다 사기만 당했다 생각해. 이게 제일 억울한 거죠. 이 장사라는 게 아니라 사기를 당한 거죠. 시작부터. 이게 제일 열받는 거죠. 2011년 한 창업 컨설턴트에게서 소개받은 프랜차이즈 도넛 매장. 물건 보고서에 적힌 월 순수익은 560만 원. 누가 봐도 만족스러운 금액이었다. 인테리어 비용 8,500만 원을 포함해 투자 비용은 약 1억 5천만 원. 요즘 같은 불경기에 투자 대비 좋은 조건이라 생각했다. 상담 당일에 계약금을 지불하고 컨설턴트에게도 수수료 800만 원을 지불했다. 제가 이거 매출 이대로 안 나오면 어떻게 돼? 그거는 염려 없어요. 이 매출을 유지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 보고서하고 걔네 말로는 이제 덜 이제 유포되면은 이거 줄어든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셔갖고 내일증으로 컨설팅 비용 200만 원인가 입금하셔라. 전문가고 자기들 이런 거 수백 개 막 이런 일을 막 저 얼마나 저한테 잘 꺾겠어요. 근데 다 믿게 되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는 무슨 말을 해도 다 믿게 돼요. 이게 종이쪽지 하나 믿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아무것도 뭐 근거 자료도 아닌 그냥 자기네들 그냥 타이핑 친 거를 갖고 제가. 매장 영업은 오픈 전부터 실망이었다. 인테리어 비용 때문이었다. 이게 140만 원. 이게 100만 원. 이게 100만 원이요? 예. 요것도 100만 원. 정리야. 이거 인테리어 되니까 1억이 넘었으니까 이런 건 다시 말해야 하는데 얘네들 이게 300인가 되니까 외주판이 이제 240인가 되니까 근데 이거는 10만원도가 오픈과 동시에 더 큰 문제가 드러났다. 바로 손님이 없다는 것이었다.
2년간 총 매출액이 7,800만 원, 월 매출액은 약 320만 원. 컨설턴트가 제시했던 물건 보고서의 17%에 불과한 액수다. 그때 뭐 놀면서 100만 원이면 차라리 난데 제가 진짜 알바보다 더 많이 했거든요. 계속 일하셔서 월급이 거의 100만 원.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다음 달에 늘어나는데 죽는 거예요, 매출이. 무엇보다 매장의 위치가 가장 큰 문제였다. 이 도넛 매장은 마트 제일 구석자리에 위치해 있는데 푸드코트의 계산대 쪽이 아닌 음식을 받아가는 공간 옆에 위치해 상대적으로 유동인구가 적었고 바로 옆에는 메뉴가 비슷한 대형 패스트푸드 매장도 있었다. 컨설턴트는 왜 이 자리와 해당 브랜드를 추천했을까? 매장 매출이라는 건 말 그대로 예상이고 네. 그분들 아마 그걸 보셨을 거예요. 아마 점주의 역량이 어떻게 정말 매장의 매출이 나오게끔 노력을 한다고 하면 우리 더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그때 가보셨을 때는 이 자리가 충분히 그 브랜드로 경쟁력이 있다고 좀 보셨던 거고요? 제가 지금 어떤 입장인지는 모르겠지만 신문 받는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예. 네네, 그런 건 뭐예요 지금?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를 찾아갔다. 대표는 횡령 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사장직에서 물러난 상태. 현재는 새로운 대표가 운영하고 있었다. 인수인계를 받고 가맹점 조사차 매장들을 돌아보던 새 대표는 매장 선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바로 알았다고 한다. 도저히 이게 매장이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데 매장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저희 브랜드 같은 경우는 사실 한 20, 30대 그 약간은 그래도 중상 이상의 타겟층하고 전혀 좀 안 맞는 지역이었어요, 거기가. 과연 이 지역에서는, 그리고 거기가 지금 들어가는 데가 이제 어떤 식당가 쪽이었는데, 이제 그런 뭐 디저트류보다는 일반 음식점을 하는 게 어울리는 자리였어요. 확인 결과, 컨설턴트는 이전 대표에게서 700만 원의 수수료를 받아갔다. 양쪽으로 총 1,500만 원을 수수료로 챙긴 것이다. 현재 대표는 컨설팅 업체와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그들의 무리한 수수료 요구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서 이제 이 양반은 가면은 잘 생겼다. 그 친구들은 뭐냐면 이제 저희한테 이제 요구를 해야 뭐 이런 수수료 이런 거를 갖다가 뭐 한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그거를 왜 우리가 부담을 하냐? 우리 수요자인데 그러면은 자기들 손님을 모시고 올 테니까 이렇게 하자. 그러면 뭐 저희한테 그래요. 뭐 그런 거 인테리어 비용에 뭐 이렇게 업을 시켜서 하면 되지 않냐. 뭐. 특히 신생 프랜차이즈와 창업 컨설팅 업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공생 관계라고 한다. 7천만 원 정도 오픈비가 든다고 하면 이 친구들이 2천이나 1천이나 떠올리기 뭔가 별도 비용으로 만들어서 거품을 발생시켜서 그걸 챙기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 점주들은 자기가 얼마나 많이 더 주고 들어갔는지 수수료로 준 건지는 모르는 거죠. 그 내부적인 그런 면은 서로 모르는 거죠. 수수료만을 위한 창업 컨설팅 업체의 무리한 프랜차이즈 가맹점 유치가 창업 희망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저는 여기서 진짜 단돈 얼마라도 누가 한다면 넘기고 싶죠. 그냥 왜냐면 이건 뭐 또 철거비용도 들고 운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아무 책임감 없이 이렇게 그냥 솔직히 그냥 이게 얼마나 남들한테 고통을 줄 수 있는 일인지 알아야 되지. 제작진이 만난 사례자들은 공통적으로 비슷한 조항이 담긴 계약서를 받는다고 한다. 이 계약서에는 계약 후에 발생하는 재반 문제에 대해서 컨설팅 업체에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과 컨설팅 수수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수수료를 받는 컨설팅 행위는 하되 전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 계약서 자체에 문제는 없을까? 선량 관리자의 주문을 다 하지 못해서
어떤 그 고객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 손해는 그 배상을 해야 되고 그 상대방 고객은 거기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있어야 되는데 이런 뭐 판단을 보기에는 그 이런 그 어떤 손해배상 자신의 손해배상은 면책하고 또 상대방의 어떤 항변권이라든지 어떤 이의제기를 어떤 불허하는 측면이 좀 있어서 좀 불공정성이 있어 보입니다. 최근에 컨설팅 업체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 일부 승소한 변호사를 만나봤다. 저희가 했던 곳이 뭐 실명 거론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라는 곳이었는데 그 당시에 국내에서 뭐 가장 큰 규모의 창업 컨설팅 회사다 라고 자랑을 했는데 그 내부에 들어가 보면은 각 팀장들이 다들 개별 사업자입니다. 네, 각자 다 개별 사업과 상호를 가지고 한 두 명, 세 명 정도가 한 회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대부분의 컨설팅 업체는 대표가 있고 개인 사업자 등록증을 가진 수십 명의 팀장이 있다. 그리고 팀장 밑으로 팀원들이 있다. 컨설팅 업체는 이들에게 장소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계약 건당 약 30%의 수수료를 받게 된다. 실제 막상 창업 컨설팅 업체를 상대로 소송에 승소하더라도 그게 과연 추심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의문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력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패소 판결 받더라도 그냥 항소 안 하고 인정하고 말아버리는 어차피 추심할 것이 없기 때문에.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창업 컨설팅의 함정이 창업 희망자를 노리고 있다. 예, 이런 일을 상담을 해보면 참 놀라요. 저렇게까지 소위 돈을 받아먹나 할 정도로 너무 그 하는 일에 비해서 큰 돈이 오갑니다. 결국 이 창업 컨설팅 이쪽은 그 보수에 관해서는 그 법의 규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를 받든지 사실 민사적으로는 완전 자유 영역입니다. 아직 이 그 컨설팅의 어떤 피해,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아직 그 세상에 좀 덜 밝혀졌기 때문에, 덜 알려졌기 때문에 법의 규제가 아직 좀 느슨하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피해로 봐서는 이 창업 컨설팅 부분에 대한 일단 규제법이 마련돼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원이 3명 있다. 전문가는 창업 희망자 스스로의 주의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그럼 그 회사에서 다 쓰는 건데. 우리나라 예비 창업자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 조급증, 빨리 돈 벌고 자는. 본인은 준비도 전혀 된 것도 없고 본인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빨리 해가 돈 벌자 하는 거. 그 생각 진짜 없어야 되거든요. 예비 창업자가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무조건 창업에 대해서. 내 상품을 내가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 하는 그 문제를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취재하면서 많은 창업 전문가들을 만났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창업 시장이 너무 혼탁해져서 자체적인 정화가 힘들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부터라도 관심을 갖고 법과 제도적인 차원에서 창업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노력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저희 PD수첩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창업 컨설팅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제보받습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